지금 배우실 수공은 영아 유치 삼과 수공 과일컵 만들기입니다.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. 준비물은 투명컵 한 세트, 빨대, 그리고 과일 스티커 한 장입니다. 먼저 투명컵과 컵 뚜껑에 과일 스티커를 가지고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과일 컵을 꾸밀 때에 아이들이 심플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조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, 꽉 찬 모습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스티커를 전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과일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. 컵에 어느 정도 붙이셨다면 컵 뚜껑에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바나나 스티커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컵 뚜껑과 투명 컵을 다 꾸며주셨다면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뚜껑을 닫아주신 후에 빨대를 꽂아주시면 과일 주스컵 만들기 완성입니다. 컵에 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 나의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서 달란트를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하는 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.